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Rođenje Isusa Krista zbilo se ovako. Njegova majka Marija, zaručena s Josipom, prije nego se sastadoše, nađe se trudna po duhu svetom. A Josip, muž njezin, pravedan, ne htje da je izvrgnuti sramoti, nego naumi da je potajice napusti. Dok je on to osnovao, gle, anđeo mu se gospodnji ukaza usnu i reče, Josipe, sine Davidov, ne boj se uzeti k sebi Mariju ženu svoju, što je u njoj začeto, doista je od duha svetoga rodit će sina, a ti ćeš mu nadjenuti ime Isus, jer će on spasiti narod svoj od grijeha njegovih. Sve se to dogodilo da se ispuni što gospodin reče po proroku. Evo, djevica će začeti i roditi sina i nadjenut ćeš mu ime Emanuel, što znači s nama Bog. Kad se Josip probudi, odasna učini kako mu naredi anđeo gospodnji uzek sebi svoju ženu riječ gospodnja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draga i <tripti>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저는 이 기간에 증언들을 들으면서 대단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한 어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브룩슬리트라고 하는 호주의 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즉, 인간의 귀, 사람의 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네 명의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기 전에 어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 제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가 잠들기 전에 자식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즉 옷을 빨고 다림질하고 개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밤 중에 자정이 넘어서야 잠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남편이 아침에 저와 함께 식사를,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신 뒤에 남편이 식장에 가면 저는 그때 제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묵상을 하거나 제 일을 가정 안에서 합니다. 이렇게 몇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한 한 가정주부로 아내로 엄마로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교양 있는 여인입니다. 이 자매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그 동년배들 같은 나이 또래 여인들의 여러 콘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비속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현대를 살아가다니라는 속삭임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21년에 1년생이고, 저희 아버지는 1920년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우연 봉사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 현대입니다. 모든 게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많은 코멘트를 하자 브룩스 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행복한 어머니입니다. 그 의미는 어머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풍요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활기가 넘쳐납니다. 이유는 전통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전통을 우리는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위한 축복입니다. 6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사시는 형제분이었습니다. 꼭성 요셉을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8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약간 잠이 선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든 일곱 살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위해서 늘 일을 하느라고 선잠을 잡니다.라고 말씀하신 할아버지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한 가지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했더니 저는 8개월 동안 선잠을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 아내를 돌보고 있었지만 제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면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더 많은 정성을 들렸을 텐데요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어머니 아버지가 지닌 그 사랑 나이가 드신 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정말 사랑을 가진 이러한 스토리를 저는 모든 남녀노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 요셉께서 수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요셉이야말로 대단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이거는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요셉은 수락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라고 미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요셉은 수락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대단했죠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릭스 여인은 어머니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행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천사의 말씀 물론 너는 숨겨 놓은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끌어안아라 현대인이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께서 하신 것을 거부하지 맙시다. 어머니 마리아는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기쁨의 찬가를 부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 양심 성찰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자문해 봅시다. 단순한 일, 아주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하느님께 우리들의 삶을 열어드릴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는 하느님께 열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아름다움에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가 강론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 호주 자매님 그 이야기를 저는 몇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자리에 모여서 든 여인들은 게으름 속에서 자신들의 사치생활로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겠지만 그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단순한 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질 때, 무엇인가 형식적인 것이 우리들 안에 들어옵니다. 가식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중에 있는 이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죄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들의 양심을 훨씬 더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도록 막는다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늘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한쪽으로 비켜섭니다.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자유로부터 조금 떠나 있습니다. 우리들, 우리 부족,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춤거립니다. 우리 그룹. 그룹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익 때문에 거기에 끈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느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인간 구원하기입니다. 그래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께서 받아들이신 수락하신 이것을 보고 우리도 큰 숨을 쉬어 봅시다. 정말 너무나도 신선하고 신선한 공기처럼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성모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 요셉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손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 요셉의 마음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논리를 지워버릴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성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타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 그들보다도 내가 더 잘난 것처럼 함부로 짓밟습니다. 함부로 그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이익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수치를 주고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선함의 망토로 다른 사람의, 수, 다른 사람의 놀림과 조롱에 넘어진 사람들을 덮어줍시다. 그들, 그래서 들그 그들이 수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따뜻이 부드럽게 덮어 줍시다. 많은 사람들의 길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게 수치스러웠답니다.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오줌을 저리고 똥을 저렸답니다. 혹은 혹은 몸이 아팠는데 아프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병이 더 깊어졌답니다. 상점에서 바지를 사는 게 부끄러워서 벌거 벌거 벗고 다니다가 꽁꽁 얼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결국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길을 잃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외적인...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맙시다. 남들 눈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을 짓밟지 맙시다. 가장 심각한 수치, 현대의 가장 심각한 부끄러움 수치는 우리는 24시간이 있습니다. 24시간이 있는데도 그 24시간 내내 우리들을 죄로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지만,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 그 성탄이 우리들 안에서 다른 느낌을...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은 우리에게 매우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모든 외적으로만 성탄을 지내든 모든 것들이 외, 내적인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성탄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공허해졌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의 복자이신 이반 메르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론을 맺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아기 예수님,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탄생하셨군요. 하지만 당신은 그 광야에 계셨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당신께 인사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악의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은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피하고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서 저희들은 서둘러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은 당신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의 빚도 없이 당신의 빚 속에서 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당신은 보셨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교육받았고 고통을 잘 감수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길은 당신의 길과 맞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 길이 교차하긴 했지만, 당신은 혼자서 당신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위해 혼자 걸으시곤 했습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히면서 그 운명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야 했던 그 길을 혼자 걸으셨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이 있었지만, 항상 당신 앞에서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었는데, 당신은 늘 모든 것을 완전히 끝까지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